자, 그래서 이제 특히 폴리뮴 중에서 주펑사에서 개발된 것만 좀 정리해보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네오프렌 합성 고무, 케로서스가 만들었다. 나일론 케로서스가 만들었다. 그 다음에 노맥스, 그렇지. 노맥스도 주펑사에서, 뭐? 아라비드 섬이요. 불에 안 탄다고, 그 소방관들로. 그 다음에 케블라, 총알 막는 거, 그것도 주펑사에서 만들었다. 테프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어텍스 만들고, 테팔 만들고 하는 거, 테프론. 그다음에 또 마일라가 뭐냐면요, 저건데 일종의 패트인데, 폴리에스테르 테레포텔로 있는데, 왜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옛날에 풍선 그러면 고무 풍선이었는데, 놀이공원에 가면 요즘에는 무슨 반짝반짝한 은박지 같은 비닐로 만든 그런 풍선이 있어요. 거기다 가스 넣으면 둥둥 뜨고. 또 무슨 크리스마스 장식, 리본, 반짝반짝한 금박지 같은데, 이게 뭐지? 금박지니? 비닐이니? 반짝반짝한 거, 크리스마스 장식에 쓰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이 마일라 필름으로 만든다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가볍고, 또 내구성도 괜찮고, 또 색깔이 이렇게 반짝거리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또 듀퐁사에서 만들었다고 그러고요. 그에도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냈습니다. 밑에 정리하듯이. 근데 나머지 것들은 저도 낯설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적어놔봤는데, 하여튼 이 듀퐁이라는 회사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듀퐁을 설립한 사람도 당신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좀 한번 찾아봤죠. 근데 말씀드렸죠? 엘레테르 일레네, 듀퐁, 드누모아. 이건데, 이게 이름도 길고 괴이하지만, 이 사람 어떻게 살았나라고 이 일대를 한번 내 가족들하고를 한번 좀 읽어보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 아니 불란서에서 망명한 프렌치 아메리칸 케미스트다. 근데 꼭 그다 그렇게 케미스트 학자까지는 아닌데, 오히려 이걸 인더스트리얼리스트 뭐 해가지고 산업화시켜서 돈을 번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게 학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로는 이제 건파더를 만들었다 이렇게 흑색화약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데 이 뒤에 그래 좋아 엘르테르 일레네 듀퐁은 성 같고 요게 엘르테르 일레네가 이름 같은데 뒤에 가서 이 붙는 드눈모아는 뭐냐? 드눈모아가 뭐죠? 하고 찾아봤더니 이 사람의 아버지가 1784년에 루이 16세라부터 받은 일종의 자기더구만요. 노빌리티. 느무아라는 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그 지역에 어떤 무슨 뭐 영주다. 뭐 굳이 영주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자기를 주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아주 명예로운 아너러블 느무아 서픽스를 획득하게 되었다. 왕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자기를 받은. 그래서 꼭 보면 굉장히 이름도 긴데 뒤에 가서 드누모아 앤 컴퍼니 이런 식으로 이름 표기를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길게 이름을 쓰니? 그랬더니 여기는 사람 이름이고 여기는 성이고 드누모아는 자기 뭐 백작 남작 뭐 자작 후작 이런 것처럼 말이죠. 자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1784년도에 루이 16세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1789년도에, 5년 뒤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루이 16세가 바로는 아니고 몇년 있다가 그 왕비랑 같이 이제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가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런 프랑스 대혁명을 피해가지고 1802년도에 미국으로 완전히 이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무슨 사업을 할까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화약을 만들어 보자. 건파워더를 만들어 보자. 이게 돈이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뭘좀 알아야 만들지. 근데 말씀대로 안통 라바제 누구죠? 질량보존의 법칙 뭐 이거 만든 사람. 그 밑에 가서 이 화약 만드는 법을 이제 배운 거야. 그래서 나이트렉트 익스트랙션하고 매니팩처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거지. 특히나 그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이 나이트레이트 NO2든 NO3든 뭐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요. NO2, NO3. 나이트로글리세린 이때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들어가려면 이제 폭발을 일으키게 되죠. 특히나 설트피터 KNO3
NO3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흑색화약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흑색화약을, 라바제로부터 배운 지식을 가지고서, 프랑스의 어떤 좀 선진 기술로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미국에다가 유통시킴으로써, 제작, 유통함으로써 큰 부를 창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KNO3를 우리말로는 뭐 초석,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초석이 뭐냐, 그러면 옛날서부터 이게 저기, 이걸로 이제, 이게 뭐 모든 화약의 이제 근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 아주 극비 아주 그런 기술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저 언젠가 얘기한 바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걸 왜 솔트피터라고 부르느냐 요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솔트는 소금이고 피터는 피터잖아. 피터편 할 때. 근데 이게 이제 피터라는 게 말이죠. 이런 게 있습니다. 피터라는 거는 원래는 이게 그 성경에서 읽으면 베드로죠. 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또 이게 페트로라는 말에서 이 글자만 살짝 바뀐 겁니다. 근데 이 페트로라는 뜻은 원래는 이게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돌. 그래서 돌 석자가 되겠죠. 피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트롤리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 돌에서 나오는 기름이다. 석유잖아요, 우리도. 석유. 그렇다. 석유는 땅에서 나오는 거야. 한문으로는 돌에서 나오는 기름입니다. 명확하게 돌기름. 페트롤리움이니까 페트로도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돌기름, 영어로도 돌기름이에요. 들기름이 아니라 돌에서 나오는 돌기름. 석유잖아, 돌에서 나온다고.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써진 대로 말했는데 그게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터다 사람 이름 중에 피터라한테도 야 이 돌아 뭐 이런 이름에다 어떻게 돌자를 쓰지? 자 어쨌든 그래서 솔트 피터 이렇게 되면 베드로도 이렇게 돌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도. 자 어쨌든 돌에서 생기는 소금이다. 이런 뜻이 됐는데요. 이제 초석 광산이 개발되면서 그 전에는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만들어야지 몰라가지고 그게 급비상이 했는데 나중에는 이 광산에서 이거 채취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돌에 생긴 돌이 있으면 돌의 껍데기에 살짝 묻어 있는 솔트다, 염이다. 그래서 암염 또는 석염. 염석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솔트피터라고 붙였나 하는 게 궁금해서 잠깐 말씀드린 거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나일론 개발하고 거기에 관련된 그 뒷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거 또, 많이 봤던 슬라이드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뭐였죠? 카르복실릭에시드를 어떻게든 분해해서 아주 뻑해가지고, 내가 아직 어떻게든 내가 너를 완전히 이해해버릴 거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카르복실릭 분류할 때, 이제 디트리 카르복실릭시가 있다. 그래서 뭐 구성분이 이렇게 된다. 또 알코올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모노올, 다이올, 트리올. 그 다음에 폴리올이라는 특별한 게 있다. 뭐 이렇게 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모노 카르복실릭애시드를 완전 분해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다이카르복실릭애시드에서 집중적으로 알아보았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걸 끝내야 되려면 트리카르복실릭애시드 이거 또 하는 거야? 이게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이 슬라이드 두세 장밖에 안 됩니다. 정말이지? 당신 빨리 끝내시오. 네,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모노, 디, 트리, 카르복실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트리 카르복실도 TCA 사이클 아니야? 예, TCA 사이클에 쓰였던 거, 그거,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전에 모노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다이 카르복실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트라이 카르복실릭 액시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자, 트라이 카르복실릭 액시드. 가만히 있어봐. 그럼 카르복실릭이 세 개 있는 거지. 예, 맞습니다. 뭐, 사이트릭 액시드. 뭐, 구연산, 뭐, 레몬산, 말씀드렸잖아요. 왜,
트리카르복실릭시드다. 카르복실릭이 세 개 있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죠? 그다가 OH가 하나 나와 있는 형태. 이게 구연산 트리카르복실 사이트릭 액시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뭐가 있어요? 이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니 몇 가지 더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나머지 거 알 필요도 없고요. 너무 복잡한 그런 필요성도 전혀 없고. 그래서 사이트릭 액시드가 있고 사이트릭 액시드 그다음에 아이소 사이트릭 액시드. 아 이거 너무 쉽잖아. 왜? 여기는 OH가 이쪽 카드로 옮겨간 거예요. 여기다 그 옆쪽으로 옮겨. 나머지 똑같아. 카르복실기 하나, 둘, 세 개. 똑같잖아. 이쪽에 있다가 OH가 이쪽으로 한 칸 옮겨간 거야. 이쪽으로 옮겨간 거야. 아이소니까 같다. 이런 뜻이죠. 아이소모다. 이런 뜻이 됐죠. 왜 그러냐면 이게 분자식이 똑같잖아. C6, H8, O7 똑같잖아. 근데 구조식만 다르더라. 이게 바로 아이소머잖아요. 그래서 이 보면 트리카르복실릭은 딱 두 종류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TCA 사이클에서 제일 위에 있었잖아요. 제일 위에. 그다음부터 여기서부터 뭐 알파케토 글루타릭 뭐 이렇게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니까 뭐 숙신이익 뭐 퓨마릭 말레이 옥살로 아세틱 뭐 이렇게 돌 때 이건 전부 다 다이카르복실릭 액시였고 요 위에가 트라이카르복실릭 액시였다. 이 사이트릭 액시들을 이해해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카르복실릭 액시드 사이클이었고. 그렇죠. 결국은 이게 나머지 99%는 다 다이카르복실릭 액시드의 장난이더라 하는 거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낼 겁니다. 진짜로 끝냅니다. 아 정말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 같아서요. 저도 이거 감개무량합니다. 이거 왜 이걸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방대한 이게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이거 뭐 하다 보니까 하나를 파면은 또 다른 게 또 보이고 말이죠. 그걸 또 파내서 기억고 반에서 보니까 그게 또 저쪽으로 또 연결돼 있는 거야. 그래 그것까지 마저 파내고 말이죠. 아 이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사실 제일 처음에는 간단하게 그냥 뭐 실한 거 있었잖아요. 모노디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알파 브라보 여기 요 정도에서 그냥 그만할까 하다가 가만히 있자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지방산 패트액시드를 보니까 이게 카르복실산이더라. 그렇지 뭐 그 우리 몸의 지방을 구성하는 거 왜 T지 예? 네. 트리아실글레세라이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니까 이게 결국 TCA 사이클에 들어가는 얘기던데. 그리고 TCA가 카르복실이라는 뜻이잖아. 트리 카르복실렉시드. 그래서 이제 TCA를 완전 분해. 좋아 그래. 내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이해 못했던 걸 이번에 완전히 분해해버릴 거야. 나 정말로 그냥 확. 그래서 완전히 분해를 해서 보니까. 이게 결국 다이카르복실릭 액시드의 어떤 조합이고 다이카르복실릭 또는 트라이카르복실릭 조합이고 그렇다 보니까 다이카르복실릭 액시드를 알아야 되려면 당연히 모노카르복실릭 액시드를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 다시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모노카르복실릭 액시드, 다이카르복실릭 액시드, 트라이카르복실릭 액시드로 정리를 했는데 해서 보니까 이 중에서 모노카르복실릭, 다이카르복실릭이 얘들이 에스테르를 만들고 에스테르를 만들더라 이거죠. 에스테르를. 그러면 또 가봐보니까 얘들이 또 아마이드를 만들더라. 나일론.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아마이드를 만든다. 그러니까 염기를 만나서 NH2를 만나면 아마이드. 그 다음에 어떻게 알코올을 만나면 에스테르. 이게 보니까 무슨 요즘에 뭐 옷만 들어있고 뭐 뭔가 화학 섬유라든가 이런 게 가장 기본이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해 갔던 것 같아요. 아,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기는 돌았습니다만은 요번 어떤 동영상 시리즈를 통해 특히 이 카르복실 패널을 통해다 보면은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하듯이 뭔가 독립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걸 연결하면 그쪽에 더 줄줄이 사탕처럼 알 수가 있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아 이런 차원에서 제가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저 스스로도 많이 이번에 배웠고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이런 그 배움의 즐거움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깨달음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면, 어떤 뭐 종교적인 그 어떤 깨달음보다도 저 같은 데는 이런 과학적인 깨달음이 훨씬 더 기쁘고, 어떤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한테는 이번 동영상, 이번 시리즈의 동영상이 하여튼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한테도 기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항상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아시죠? 지금까지 닥터 피에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